오늘은 요즘 쉽게 하는 콩국수를 해볼 텐데요. 콩을 삶아서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두부를 요래 넣고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. 100% 보장하는 맛난 콩국수를 지금 당장 뚝딱 집에서 할수 있어요. 구운 땅콩 반컵 80g을 블렌더에 넣어주시고요. 볶은 깨 4분의 1컵 35g도 넣습니다. 두부 한모 450g을 대충 썰어서 넣을 텐데요. 보통은 콩을 물에 불려서 삶아서 넣잖아요. 이 두부로도 똑같은 맛이 나오더라고요. 대충 썰은 두부를 요래 넣고요. 소금은 두 작은술 넣습니다. 생수 2컵 1리터를 넣고요. 저는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을 2컵 넣는데요. 좀 차가운 게 싫다면 그냥 생수를 2컵 더 넣으셔도 되겠어요. 이렇게 곱게 갈아서 준비해 놓고요. 이제 면을 삶을 텐데요. 저는 도토리 국수를 준비했어요. 면을 쫄깃하게 삶으려면 100% 다 익기보다는 한 7, 80% 익었다 싶을 때 요래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고요. 면이 요렇게 준비됐으면 이제 고명으로 얹을 오이를 곱게 채 썰어주세요. 여름에는 오이랑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데요. 오이를 좀 듬뿍 넣어주면 좋겠죠? 토마토도 약간 도톰하게 슬라이스 하고요. 네, 금방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었네요.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울에 먼저 준비해 놓은 콩국물을 붓고요. 요래 콩국물을 먹어 보고요.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 주세요. 요 콩국수는 소금을 적당히 잘 넣어야 좀더 고소한 맛이 살아나더라고요. 국물을 요래 부었으면 이제 1인분 면을 담아 주고요. 고명으로 오이 약간 얹고요. 토마토도 얹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잣이 있다면 좀 넣어도 되고요. 통깨도 약간 뿌려볼게요. 저는 주로 콩국수나 두유를 할 때는 콩을 물에 불려서 삶아서 해서 먹는데요. 가끔씩 바쁠 때는 이 두부를 이용해서 하니까 손쉽더라고요. 그리고 혹시나 구운 땅콩이 없다면 땅콩잼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. 또뭐 캐슈넛이나 알몬드를 넣으셔도 되겠죠? 아, 고소하니 정말 맛있네요. 혹 그동안 콩을 삶아서 하는 게좀 번거로우셨다면 두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. 고소한 맛의 그런 콩국수를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